1번, 다음 도형 중에서 밀을 쓸 때의 도형이 변하는 도형은 몇 개입니까? 밀을 쓸 때는 변하지 않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하는 도형 없습니다. 1번이죠. 2번, 도형을 왼쪽으로 7cm 밀었을 때의 도형. 똑같이 되죠? 7cm.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3번.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때 도형을 그려보시죠. 오른쪽으로 뒤집어. 오른쪽으로 뒤집으면은, 자, 이제, 여기 한칸 있는 게 이쪽으로, 자, 이리 오고, 그 다음에, 이리, 이리. 그리고 이세칸 똑같고, 두 칸. 그두칸 내려오고, 이렇게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하겠다, 그죠? 자, 이리. 4번. 도형을 위쪽으로 3번. 그러면 이거는 위쪽으로 두 번은 같으니까 위쪽으로 한번 뒤집은 것 같죠? 위쪽으로 한 번만 뒤집어. 그러면은 요거는 닿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닿아야 되고, 세 칸.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되고, 뭐 이런 식으로. 5번, 오른쪽 모양은 도장을 종이에 찍었을 때 모양입니다. 요거는 뭐 실생활에서 괜찮죠. 도장을 직접 가지고 확인하시는 낫겠죠? 이름 같은 거 보면은 아마 뭐 거꾸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왼쪽, 오른쪽 뒤집어지 않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낫겠죠? 직접 보시면 도장도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뒤집거나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되죠. 그러면은 깃발 모양이 자, 이래 되겠죠? 일단은 요 모양이 되고, 이건 아니죠. 같은 모양은 안 되니까. 요 모양 되고, 그 다음에, 요 뭐지? 이거 뒤집어지, 요거 아니죠. 요게 아니지, 요게. 그죠? 헷갈리게 해놨다, 그죠? 그래서 요건 그대로 유지되고, 그죠? 요건 그대로 유지돼야지. 그죠? 그래서 디귿이네, 그죠? 이거는 도장으로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부모님 도장을 한번 찍어보세요. 모양이 되는가. 관찰해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꼭 해보세요. 부모님 도장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 6번.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을 때.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은, 자, 요거 먼저 이제 해결합니다. 요거요. 요게 시계 방향으로 딱 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쭉 붙어갖고 쭉 왔으니까 요리 오겠네. 요리 왔죠, 그죠? 그 다음에 비스듬한 거 이제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요거는 이쪽으로 왔을 거라. 그러면 이거는 이거 왔을 때한 칸하고 저 닿으면 여기 요것만 생각하면 이쪽으로 왔을 거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쪽으로 왔을 때요 부분이 여기 왔을 거잖아. 그죠? 다음에 이어주면 되잖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어주고. 7번.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렸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 자, 이면은 이쪽으로 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그대로 유지되죠. 그죠?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면은 이쪽으로 왔을 거잖아. 그 다음에 세 개를 그려주면 되죠.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 두 개만 그려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따라가는 게쭉 위로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은, 이리 왔을 때, 한칸 들어가는 게, 어쨌든 요렇게 될 거라. 두 개에 마주친 거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잖아. 됐죠? 원활하게 이렇게 추적하면서 조금씩 그려가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형을 돌렸을 때에 도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기억은 아니죠. 니은은 되고 이거 맞습니다. 그죠? 디귿은 한 바퀴 이거는 돌린 거죠? 아니죠. 자, 이렇게 270도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같죠. 그래서 니은 2열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렸을 때 모양이 처음과 같은 것을 모두 찾아 기울을 쓰려고 합니다. 180도 회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은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그럼 뭐 이거, 디귿은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디귿 똑같이 되고. 자, 이거 Z는 어떻게 됩니까? Z를 180도 회전하게 되면은 요것도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Z를 갖다가 90도를 먼저 회전해 볼까요? 해보면 되지 뭐. 90도를 회전하게 되면은 일단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1이 되고, 회전하면서 비스듬하게 여기서 1이 이렇게 가겠네. 자, 1이 됩니까? 90도. 자, 또 90도 회전해 봅시다. 그러면 1이 되고, 이렇게 되죠.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디귿 2열이 되죠. 10번, 어떤 도형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 도형입니다. 처음 도형은 그럼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야 되겠죠, 그죠? 90도. 그러면은, 자, 이 면이 여기로 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한칸 띄워서, 그죠? 그 다음에 쭉 4개. 이 되겠네.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그죠? 1이 될 거고, 1이 될거 2개, 그 다음에 1개, 자, 이렇게 되죠. 됐죠, 그죠? 됐습니다. 11번. 왼쪽 도형이 오른쪽 도형이 되도록 돌리는 방법. 참,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그죠? 한번 가고, 두 번. 아, 이거 90도로 두번 하면 되겠네, 이거.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이리 왔다가 이리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쭉 한번 90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올 거라. 그죠? 여기 딱 닿아 올 거라. 그죠? 여기 딱 닿아 오고, 그 다음에 한번더 하게 되니까 여기로 왔네. 그죠? 여기로 올 거니까 여기 딱올 거라.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90도 두 번을 하든가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면 되겠네. 뭐 그냥 요렇게 그대로 말씀드리지만은 뭐 요거는 역시 시험으로 한다기보다는 직접 해보세요. 도용을 해갖고. 요게 또 저런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180도. 저 쉬운 쪽을 먼저 공략을 하세요. 그게. 됐죠? 12번. 도형을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렸다. 오른쪽으로 뒤집으면은 이 뒤집읍시다. 뒤집으면은 여기가 이쪽에 와야 되잖아. 요 와야 되고 이렇게 되죠. 일단 쉬운 거 먼저 일단 끊어놓는 거야. 끊어놓고 요거는 여기 점이 여기 찍히고 요리 그죠? 요렇게. 그럼 여기는 맞다니까 여기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부터 좀 생각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오게 되면 점이 쭉 오게 되면은 여기 찍히죠. 그래서 여기 찍히겠죠. 그죠? 찍히고, 그 다음에 그런 비스듬하게 하나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이리 가겠네. 이리 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죠? 요거는 이쪽으로 올 거잖아, 어차피. 요러는데 여기서 비스듬하게 한 가져야지. 한칸 띄어 거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요세개 비스듬하게. 자, 이렇게 되겠죠.
13번.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180도만큼 돌리고, 180도만 돌려야 돼. 그러면, 뭐, 가장 간단한, 요거는, 하나, 이쪽으로 오죠.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붙어하고 세 개. 자, 쉬운 거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됐죠? 그려놓고, 딱, 이 뭡니까, 이게? 모양이 딱, 대각선, 일딱 가주잖아. 그리고 연결해주면 되잖아. 자, 요렇게 해결하는 게 쉽죠. 가장 쉬운 거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을 뒤집어서. 그럼, 이리로 끄고, 세칸 가고, 일 가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여기 찍힐 거라, 그죠? 이리 오고, 이렇게. 자, 14번. 오른쪽 도형으로 움직였을 때 만들어진 도형이 처음 도형과 같았습니다. 도형이, 처음 도형과 같았, 어떻게 움직였는지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시오. 뭐, 오른쪽으로 밀면 되죠, 뭐. 첫 번째. 오른쪽으로 밀면 같아지잖아. 두 번째. 시계 방향으로 360도 회전해도 되지,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360도 해도 될 거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15번. 주어진 모양으로 돌리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 보시죠.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켜 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 모양을 그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면은 그리고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쭉 이리로 오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죠. 다 됐죠? 또 시계 방향으로 또 90도 회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요리 되겠네요. 또 시계 방향으로 또 90도 회전하는 거야. 그 회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 전체 모양을 오른쪽으로 밀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민다. 밀면 됩니다. 밀면은 뭐자 해보세요. 뭐 이런 거는 회전지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도형을 가지고 하십시오. 좀 교구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게 더 유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오른쪽 무늬는 왼쪽 모양을 어떻게 움직여서 만든 것인지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뭐, 요거를 밑줄 모양을 먼저 만들면 되죠. 또 뭐, 이렇게. 그죠? 오른쪽으로 밀면 되죠. 오른쪽으로 밀면서 밑줄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요 모양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집으면 되죠. 오른쪽으로. 계속 뒤집어.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밑에 거는 오른쪽으로 계속 뒤집으면서 간 거라. 그래 쭉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해결하는 걸 합시다. 그죠? 됐죠? 뭐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회를 마치고 이제 2회로 가겠습니다.